이게 갈대인가요?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제 키보다도 훨씬 높게 자랐습니다. 황금색으로 굉장히 예쁘네요. 야. 포인트 굉장히 아름답죠. 이곳은 민물이랑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측에서는 민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고 좌측으로 보시면 저쪽이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로 민물이 내려가는 곳이고 기수역이다 보니까 어종도 굉장히 다양한 곳이라서 오늘 여기서 재밌게 한번 낚시해 볼게요. 여기는 기수역 중에서도 하류기 때문에 민물 비중은 굉장히 적은 곳이고요. 여기는 수심이 이렇게 얕은데 저쪽에 중간 지점에는 이렇게 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에요. 일단 시작은 450 로드에 합사 3호 감아줬고요. 이런 기성품 일반 묶음추채비 있잖아요. 요거로 활성도 좀 보고요. 여기는 굵은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30호 구멍봉돌로 조금 대물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잡은 조개를 새들이 여기서 먹고 가나봐요. 여기 조개 껍데기가 유독 많네요. 혹시 알맹이 있는 거 있나 싶어서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 껍데기입니다. 묶음추에 노렘이 나왔습니다. 얘는 쥐노렘이네요. 어차피 금어기라서 금지체장도 안되고 금어기라서 방생해줄 거고 오늘 대상어는 아닙니다. 저는 마실 것쯤 사러 다녀오겠습니다. 동해답죠. 50 좀 넘을 것 같은데요. CR은 좋은데 황어입니다. 방생해 줄게요. 물론 동해니까 황어가 많기는 한데 여기에 그 조과를 들어보면 농어도 나오고 감성돔도 나오고 막 굵직굵직한 녀석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살짝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황어였습니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또 재밌게 즐겨볼게요.
계속 톡톡 치더니 강토다리 하나 나왔습니다. CR도 괜찮죠? 담아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원 특별자치도 강불 강제 대책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마 역광이라서 제 얼굴이 안 보이실 거예요. 오늘 석양도 기가 막힙니다. 나왔네요. 오늘 대상어인 망둥어예요. 문절망둑이고요. 굉장히 맛있는 녀석들인데 여기 망둥어가 붙었다 그래서 잡으러 온 겁니다. 비단 얘네만 대상어가 아니라 굵은 녀석들도 같이 노리면서 일단 얘네들 열심히 모아볼게요. 순간 작은 농어인 줄 알고 살짝 좋아했는데 황어였네요. 방생해 줄게요. 살짝 기대했는데, 아, 농어입니다, 농어. 농어 금지체장은 30cm거든요? 제 생각엔 이거 거의 3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재볼게요. 딱 30 나옵니다, 30. 아, 아쉽지만 방생해줄게요. 30까지는 취해도 될 텐데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치는 입질에 또 뭐 망둥어겠지 하고 안 채고 있다가 좀 늦게 쳤는데 와 문치과점이 CR 좋은데요? 30... 오 30 가까이 30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담아둘게요. 이제부터 황어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황어 입질 많을 것 같네요. 저게 바람이 아니라 지금 다 입질입니다. 다. 살짝 힘들어서 일단 좀 냅둘게요. 아이고야.
망둥어 잘 나옵니다. 세 마리 걸려서 나왔네요. 상어부터 망둥어까지 종합선물 세트네요. 아이고야. 지금 8시밖에 안 됐거든요. 뭐 더 낚시를 해보면 중간중간 큰 것들이 얻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뭐 먹을 만큼 잡기도 했고 더 이상 낚시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잡은 걸로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다음에 다시 와서 굵은 녀석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이 되면서 급격하게 추워져서 후딱 들어왔습니다. 한번 부어볼게요. 오우, 양이 꽤 되죠 오늘은. 이렇게 가자미 두 마리, 씨알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망둥어 몇 마리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11마리, 12마리 중간에 작은 녀석들 방생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씨알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손질해 줄게요. 이쪽을 미안하지만 이렇게 잘라서 그럼 피가 싹 빠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 싹 빼주세요. 피 빠지는 동안 죽은 망둥어들 신선할 때 빨리 손질해 줄게요. 일단 대가리 이렇게 잘라주고요. 항문 부분까지 내장도 얼마 없거든요. 이렇게 갈라서 내장 싹 빼주세요. 안에 고인 거 신장 잘 긁어주시고 안에 이 까만 부분 있죠? 손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싹 깔끔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비늘 치고 지느러미 제거하면 끝입니다. 이 망둥어 뼈째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내장 깔끔하게 제거됐고 비늘 지느러미 제거된 상태입니다. 얘네는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썰어서 먹을 거예요. 싹 해줄게요. 됐다. 망둥어가 좀 많아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벌려서 아가미 다 제거한 다음에 국물용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가자미도 깔끔하게 손질됐습니다. 보통 회를 뜨실 때 이렇게 뜨시잖아요. 하나 떠볼까요? 보통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회를 뜨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썰어서 먹을 겁니다. 이 망둥어 척추는 진짜로 엄청나게 약해요. 연하고. 그래서 통째로 먹어야 고소함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잘라 볼게요. 이걸 어떤 식으로 자르냐면 그냥 요렇게 살짝 크게 이런 식으로 자를 겁니다. 나름 기름도 이렇게 살짝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통으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굉장히 맛있거든요. 뼈도 하나도 억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주는 겁니다. 싹 모아줄게요. 됐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남아있는 물기를 싹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키친타월로 꾹꾹 누르면서 물기 싹 빼줄게요. 그리고 이 도다리는 칼집만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다리를 회로 왜 안 드시나 싶으실 텐데 제가 조만간 도다리는 좀 굵은 녀석 잡아서 회로 먹어볼 생각이라서 오늘은 일단 얘로 한잔하고 이걸로 약간 해장 느낌으로 탕을 간단하게 끓여볼 생각이에요. 좀 여유롭게 넣어줄게요. 빨리 익게요. 찰기가 느껴집니다. 물기 하나도 없게 쭉쭉 살짝 눌러가면서 빼줄게요. 이 문절이, 그러니까 꼬시래기라고도 하죠. 이 문절망둥 먹으면서 물도 올려줄게요. 오늘은 뭐 파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을 건데 그래도 다시마는 3개 넣어주고요. 여기에 대가리들, 육수라면 육수겠죠. 넣어주고요. 쪽파 같은 거 있으면 쪽파도 좀 넣어주면 좋을 텐데 쪽파는 없어서 깨만 조금 뿌려줄게요. 그리고 이 문절이 회는 초장보다 막장이 맛있습니다. 일단은 쌈장 좀 부어주고요. 참기름 그리고 여기에 청양고추 매운 거 잘게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한잔 할게요. 맛있겠다. 먹어보자. 이거부터 일단 섞어줄게요.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맛입니다. 달고 고소합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라 망둥어는 그냥 살만 먹어도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김맛은 고소하고요. 그 서해에서 잡히는 막 40cm도 넘게 크는 막 이만한 망둥어 있죠. 그거는 풀망둥입니다. 걔랑은 종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진짜입니다. 나 너무 고소하다. 짭짜름하고 고소하고 청양고추 맵고. 아, 이것만 있어도 한 세네 병 먹겠는데요. 깻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깻잎을 사오질 못해가지고 김이랑 먹으면 또 완전 다른 맛이 나죠. 제가 회를 밥이랑 먹는 거 좋아하는 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망둥어가 잡기도 쉽고 뭐 탕에 넣어도 맛있고 조려도 맛있고 지져도 맛있고 진짜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좀 의아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에 척추가 그대로 있는데 안억센가? 여기 소리가 들리세요? 제가 일부러 살짝 쩝쩝거리는 건데 그 가운데 척추 가시가 구멍이 뚫려 있는 느낌입니다. 그냥 이렇게 으슥으슥 부셔진다 그럴까요? 그리고 고소하고요. 역시 포 뜬 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네요. 와, 와, 지금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술이 벌써 없어져 갑니다. 와, 아, 이 첫 번째 갈비때 시작하는 부분 이쪽이 식감이 진짜 좋아요. 보세요, 가시를 씹는 소리가 아니라 뭐 채소 씹는 소리가 나죠. 아, 쌈장을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팔팔 끓으면 다시마랑 대가리도 다 빼줄게요. 육수만 딱 내주는 겁니다. 오늘은 뭐 재료나 이런 거 손질할 것도 없이 뭐 파 이런 것도 안 넣고요. 요 사리곰탕면 이거 스프만 넣어줄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매운 청양고추인데 얼큰하게 먹을 생각이에요. 무치가자미 통으로 잘라서 넣으려다가 그냥 통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강도다리, 이거 알도 있어서 알도 넣어줄게요. 도다리 어느 정도 익었죠? 많이 익힐 필요 없고 바로 면 넣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서 매운 향이 막 나네요. 바로 먹어볼게요. 끓이면서 한두 개 주워 먹다 보니까 요만큼 남았네요. 요거는 영상 촬영 끝내놓고 먹도록 하고요. 2차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국물 맛 봤는데 뭐 너무 좋고요. 일단은 면 불기 전에 그냥 사리곰탕이랑 완전 다른 맛 나죠.
사실 전체적으로 다 회떠서 이제 한 번에 먹었으면 됐는데 요즘 날이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따뜻한 게 먹고 싶더라고요. 도다리야 뭐 문치과자미죠. 잔가시도 없고 굉장히 맛있죠.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담백하고 구수할까요? 와, 이 라면의 맛을 내려면 와,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많이 넣어서 만들면 훨씬 더 깊은 맛은 나겠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맛있는 맛 내는 거는 라면만 한 게 없어요. 진짜. 오늘도 너무 편하게 재밌게 고기 잡았네요. 아, 식감도 너무 푸실푸실하고 아, 뭐 국물은 뭐